최근 백수의 왕 카이도와 격돌하며 100배 강해진 사왕 루피와 해군대장 키자로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루피는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을 발동해 대장 키자로와 결전을 벌였지만 키자로는 그런 루피의 강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베가펑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본체 베가펑크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자 그 순간 루피는 자신의 최고 지점 기어 피프스를 발동하게 되며 마침내 해군대장 키자로와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최강자들의 결전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대장 키자로의 신기술 공개와 최강의 검사 조로의 전투가 펼쳐진 원피스 1093화 스포일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어 피포스를 발동한 루피가 키자로의 몸을 잡게 되자 다른 곳으로 날려버릴 준비를 취하게 되고 이어 아틀라스는 파시피스타의 명령을 변경하기 위해 공장층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상디 또한 아틀라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이동하게 되고 그 시각 키자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본인은 공장층에서 해군과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어 밀짚모자 해적단을 배신했던 루치는 조로와 격돌하게 되자 각성의 능력이 필요했는지 니카 루피와 전투를 벌인 각성폼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 시각 기어 피프스 루피는 키자로를 날려버리게 되고 한편 키자로는 자신을 날려버린 루피를 상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분신의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빛의 분신을 만든 키자로는 다시 한번 루피를 공격하게 되고 이어 나머지 분신은 공장층으로 이동하려는 베가펑크와 상디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 다른 기술을 준비하게 되자 그 순간 루피는 키자로의 공격을 대신 막아내기 위해 타이밍 좋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장층에 도착한 아틀라스는 키자로가 내린 명령을 바꿀 수 있게 되자 파시피스타가 다시 한번 해군의 군함을 공격하게 되고 이어 마지막으로 지금의 전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로서 세턴성의 모습이 공개되며 이번 원피스 1093화 스포일러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미리보기 내용을 통해 키자로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어 루피는 여전히 기어 피프스를 발동한 채 키자로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전장 로브루치는 조로의 강함을 인정했거나 빠르게 결판을 보고 싶어 했는지 각성한 능력을 발동하게 되었고 이어 조로는 그런 루치를 상대로 태양생 유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니카 루피는 대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무시하던 루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는 이번화 원피스 1093화 풀버전 내용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